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온 인류에게 절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 질병, 우리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심판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아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에 처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깊은 절망에 찬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 때에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나오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한 불쌍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시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 유일한 희망이 삶의 의미가 남편이 남겨준 외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 섬길 때에 교회 성도님이 본 앞에서 자기 남편이 가게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종종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희생이 됩니다. 더욱이 부인은 남편이 영주권자라 남편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졸지에 미국에서 자기가 조바하게 지낼 수 있는 신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역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죽어버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됐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유일한 기쁨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이같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다가온 형벌이 육신의 죽음과 질병, 이 땅의 저주와 가난, 이것이 형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보신다는 그 원어의 뜻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낀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과부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죄 가운데 고통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실 때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양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결했다. 꿈과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0절을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앞도 못 보는 거지가 뭘 소리치고 그러냐고 꾸짖었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다 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를 멀리하고 그를 쫓아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모두가 피하여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이런 양같이 너무나 그들이 불쌍해 보여서 주님이 간절하게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아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저녁이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 저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저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해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저들이 가진 것 중에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께 갖고 나오매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시고 나눠주심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41절 44절은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사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남자로만 5천명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으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그날 굶주린 배 허기를 예수님이 나눠준 귀한 음식으로 채우고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해 보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고통 가운데 고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안 될 때는 슬슬 사람을 피합니다. 옛날에 크게 사업하던 분이 있는데 사업을 잘 될 때는 그렇게 손도 많이 오고 명세다 되고 그렇게 선물도 많이 보냈더니만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 흔한 사과 상자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발걸음이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중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많은 문제로 어디서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반하여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불쌍히 보시고 관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전까지 통곡하고 울며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과부 그 어머니가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두 손을 들르고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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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보이는 앞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에 반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하여 응답으로 다가오고 질병에 반하여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예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일생은 한평생 감사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로부터 서서히 우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날 그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했어도 내가 몸이 아파 질병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 버리시고
문을 열어 제껴주시고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같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천국 보내고 난 다음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한글과 영어로 된 한영판으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이 딸의 죽음조차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승화시킨 우리 김종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 목사님의 네 딸 중 유독 연약하고 약했던 둘째 딸 신이가 1982년 4월 26일 29세를 일기로 저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 아이가 정아, 둘째 아이가 수연인데 남편이 유학을 가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발견돼 보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근데 이 위암이 이미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1981년 12월 10일 날 이제 개복 수술을 받게 됐는데 집도의 말에 따르면 이미 암이 너무 번져가지고 그냥 개복에다 돌을 덮을까 했다가 수술하긴 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다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잘라내고 소장 일부까지 잘라내서 위가 없어지니까 대형 위를 갖다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도의가 말하기를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지만 5, 6개월 이상 살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5, 6개월밖에 못 살 그 분을 왜 이렇게 수술을 다 해갖고 온몸에 위와 창자, 비장까지 다 잘라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167일 동안 끊임없이 육체 극한 고통과 씨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 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목사님은 딸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말을 꺼냅니다. 신이야,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남편과 두 딸에게는 남길 말도 녹음해둬야 하겠다. 내 딸의 양육은 조금 더 염려 마라. 딸이 말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실은 진작부터 그 일을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내게는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걱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요. 너무나 고통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신이가 성령 충만하여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드린 기도 구구절절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자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책임지고 감당케 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신의 최대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위암 수술에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오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을 비틀며 고통 가운데 이 몰피를 맞아도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제가 듣지 않아서 그냥 주님 주님만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결심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주님이 그 빼앗는 손에보다 다른 손에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신의를 빼앗아 간 다른 손에는 준비된 영원한 소망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대한 절대 사랑, 절대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이라도
자기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은 고통과 죽음만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셨다. 주님은 사랑이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내 딸이기 이전에 주님 딸이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신의가 이 세상에서보다 총에서 더 필요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고 높이 쓰시려고 특별 고통 코스로 특별 연단을 시켜 특별히 불러가신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의 난을 보내던 신의 끊없는 기도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죽던 날 아침 8시 목사님에 가서 기도해주고 사모님과 신이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아서 병신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들고 아빠 아빠 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 기도 이렇게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는 순간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딸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딸의 손이 점점 차졌습니다. 딸이 죽음을 보면서 그런 목사님 이름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이윽고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송을 마음속에부터 그 주님께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시내를 이제 유해실에 맡기고 돌아올 때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오는데 항상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온 걸 보고 애들이 묻습니다. 왜 엄마는 어디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왔어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 어디로 데려갔지? 하나로 데려가셨단다. 어떻게 올라갔어? 줄을 내려 올라갔어? 애들이 5살, 3살이니까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데리고 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크면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단다. 큰딸 정아는 친구에게 우리 엄마는 하늘로 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막내 수연이는 엄마 생활을 받아 구름을 위를 늘 멍하니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다시는 엄마라는 말을 입에서 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속된 세상 욕심을 95%쯤 내세적 소망으로 꽉 채워주고 간 신인은 주님이 더 사랑해서 더 필요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셨으니 더욱 찬송하기만 할 뿐이다. 공동묘지 길이 언덕 및 귀퉁이 땅에 신이처럼 미안하게 자리 잡고 고 김신이의 묘라고 쓴 동그라맣고 작은 무덤이 하나 있다. 나의 세상 욕심도 묻어버린 곳이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부활신앙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후에 많은 젊은이들을 헌시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한 우리 귀한 우리 김중원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주님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생을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짧게 우리 인생길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가 귀하니까 아름답게 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힘껏 어린 사람 돕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